내 꿈은 건빵님, 꿀 다섯 개 갑자기 감사합니다. 사골곰탕. 근데 우물을 유통기한 피워라. 지난데 넣어도 되나? 지금 2020년이지. 2월 10일까지 넣으면 안 되나? 2월 10일까지 넣으면 안 되나? 상관없어요. 아플 배가 우리 배는 아니에요. 좋아요와 구독. 안녕하세요. 오늘의 쿡방은 김치찌개 만들 거예요. 자, 하나, 둘, 셋, 뿅 하면 세팅 될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자, 이렇게 재료가 준비되었어요. 이제 시작해볼게요. 저만의 레시피를 공개합니다. 김치찌개는 해먹어본 적 있어. 기억은 잘안 나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. 해동이 좀덜 됐나 봐요. 괜찮아요. 구우면 돼요. 여기다가 후추. 냄새가 나시겠지? 후추 조금 뿌려주시고 간장 고기를 익혀줄게요. 우리 엄마가 예쁘게 썰어주셨네요. 저는 이 몸통 쪽 좋아하니까 몸통 쪽을 많이 넣을게요. 이렇게 섞어줍니다. 여기서 김치가 너무 너무 오래돼서 약간 상했기 때문에 설탕 설탕을 좀 넣어서 김치의 신맛을 좀 잡아줍니다. 김치가 많이 많이 한 듯이 익었을 때 등장하는 워러 약간 살짝만 잠길 정도를 해서 이렇게 해서 많이 끓여줄 거예요. 좀 많이 많이 끓여줄 거예요. 아, 고춧가루 안 넣었다. 원래 고기 볶을 때 넣으면 더 맛있는데 까먹었어. 그냥 넣어. 좋아요. 색깔을 좀 빨갛게 내주기 위해서요. 자, 이렇게 해서 좀 자글자글. 맛집 김치찌개 보면은 진짜로 많이 끓이더라고. 그래서 이것도 엄청 많이 끓일 거예요. 다시다는 원래 넣어야 돼. 이거는 그냥 웃기려고 넣는 것도 아니고 원래 다시다는 조금 들어갑니다. 그래야 깊은 맛이 나요. 진짜 한 이만큼만 넣어도 깊은 맛이 나기 때문에 이만큼만 넣을게요. 나날이 발전하네. 이제 시집 가도 되겠다 걸고. 그리고 하나 더 넣자.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맛있어. 한 통은 다 넣으면 느끼하니까 반만 넣고. 채 썰어 놓은 파. 이게 왜 우리 집에 있냐면 언니가 줬기 때문에 몇달된것 같긴 한데. 봐봐. 다진맛 넣으라고요? 근데 이거 하나 더다 넣으면 너무 백금건빵님 많은데요?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. 야, 하나 다 넣으면 너무, 너무, 마늘 맛만 나는 거 아니야? 깊숙이 들어가. 또 마지막에 넣으면 마늘. 아, 마늘 너무 많이 넣었네. 김치찌개 맛이 안 나. 아니, 왜 마늘 이것 봐도 너 마늘. 자, 오늘 요리 부대찌개 완성. 우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. 자, 부대찌개 성공. 예. 아니야, 이거 비빔면면 아니야. 이거 해물 안성 탄면면입니다. 그러면 익을 동안 떡사리 좀 넣을게요. 이거 약간 황제 김치찌개다, 그치? 김치찌개에 넣을 수 있는 고급 재료 다 넣었네. 참치?
김치, 스팸, 돼지고기. 자, 이제 면을 한번 먹어볼까요? 면이 맛있는 양념을 다 머금고. 당신이 피활량 성공자. 걸뿐님 왜 맨날 이 시간에 밥 먹어요?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33분. 그 이유는 내가 저녁에 일어나기 때문이지. 이분은 파리의 시간을 사시는 분입니다. 내가 이것까지는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있어봐. 내 꿈은 건빵이 가뚜기 사골곰탕. 근데 유통기한 지난데 넣어도 되나? 지금 2020년이지 2월 10일까지 넣으면 안 되나? 2월 10일까지 넣으면 안 되나? 상관없어요. 아플 배가 우리 배는 아니에요. 죽을지도 모르니까 밥만 넣을게요. 만약에 내가 이거 먹고 배탈이 났다 그러면은 다시 보기 보고 넣어도 된다고 한 사람들 전부 박제하면 되는 거야. 뭔 말인지 알지? 아까 전에 나한테 넣어도 돼요 넣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했던 사람들 아예 다 적어놓으면 돼. 응? 막 3대 부대찌개집 그런 데서 먹는 맛이 나는데? 약간 국밥 맛도 나. 소고기 국밥 맛도 나. 와 이거 진짜 육수가 신의 한 수네. 원래 맛있었거든? 원래 맛있었는데 육수 넣는 순간 국물이 햇빠 하나만 더 먹자. 나 이걸로 약간 배가 안 부르다.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. 다이어트 하려고 햇반을 작은 사이즈로 시켰는데 두 개 먹는다고. 나도 알아. 그냥 큰 거 사면 되는 거 아는데 그냥 마음가짐은 그래 항상 조금 부족하게 먹자. 반만 덜어 먹자. 이거는 반은 아까 참치 남은 거라 했대. 반 끝나고 더 참치 더 넣어서 먹게. 이렇게 해서 반만 덜고. 내 꿈은 건빵님. 김이 눅눅해지기 전에. 김치찌개를 만들었는데 부대찌개로 엔딩이 났네요. 아 너무 맛있었습니다. 김치 부대찌개 다들 한번 끓여 먹어보세요. 맛있어요.